네, 이번 20대 총선의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유권자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젊은 층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령별 선거인수 격차가 자칫 대표성의 왜곡 현상까지 불러올 판입니다. 김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대 총선 때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연령대는 2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부산, 경남 모두 40%에도 못 미쳤습니다. 정치 무관심 영향도 있지만 학업이나 취업 준비 때문에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주소도 안 옮긴 상태고 이런 상태니까 좀 귀찮고. 그렇다 보니 부산의 경우 선거인수는 60대 이상이 20, 30대의 60% 수준이었지만 실제 표의 수에선 별반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투표 수가 실제 인구 비율을 뒤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 30대 선거인 수는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은 무려 14만 명이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체 선거인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60대 이상이 됐습니다. 연령별 투표율 격차가 대표성 왜곡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노년층의 주관심사인 연금 복지 관련 이슈가 부각되는 반면 취업과 육아 등 청장년층의 문제는 정책 의제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투표 안 하면 안 할수록 정치인들은 우리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 보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정당과 그 정치인을 찍어주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 20, 30대 계층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의사가 19대 때보다 무려 10% 이상 훌쩍 올라간 점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 선택이 없었을 경우에 그런 책임도 저희가 어떤 비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투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NN 김관영입니다.